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개사법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공부하겠습니다. 일단 토지거래 허가 받을 대상 권리가 있는데 이행 판결을 받습니다. 다음 소유권과 지상권, 유상 계약, 계약만 받아요. 예약도 포함되죠. 이걸 꼭 외우셔야 되는데, 자, 허가 받으면 기분 좋겠죠? 그럼 허가 받으면 내가 한판 쏘지유, 약속해줘, 약속해줘. 약속까지 꼭 외우셔야 돼요. 다시 허가 받으면 한판 쏘지유 약속해줘. 약속이 제일 중요하죠. 약속을 지켜야겠죠. 밑에 박스에서 유상을 다섯 글자로 뭐라고 말하죠? 대가를 받고, 시험은 대가를 받고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먼저 소유권과 지상권 설정이죠. 건축물은 X죠. 토지입니다. 전세권 X, 임차권 X, 지역권 X, 저당권 X, 쏘지유, 유상 대가를 받아야 되니까 증여 X, 약속해줘, 계약이죠? 경매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죠? 경매 X. 경매는 계약, 약속이 아닙니다. 상속도 아니죠? 교환은 받죠? 이행 판결은 매매하고 똑같은가 받습니다. 그래서 한판 쏘지요, 약속해줘. 이어서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할 기준 면적 있죠? 이 면적을 초과할 때 받는데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가 있습니다. 그럼 도시지역은 일단 뒤에 동그라미 하나씩 다 똑같아요. 도시지역 외에도 동그라미 하나씩 다 똑같습니다. 하나 똑같다 기억하시고 앞에 걸 외우는 건데, 일단 도시지역이 미지정 있죠, 미지정. 기타 지역은 6입니다. 여러분, 미식가가 음식을 먹을 때막 삼킵니까? 꼭꼭 씹어서 녹이고 먹습니까? 그렇죠. 음식을 꼭꼭 씹어서 녹이고 음미합니다. 그럼 미지정에서 미가 있고, 6이 영어로 six, 이게 미식가입니다. 미식가가. 다음 주거지역 음식을 쭉쭉, 다음 쉬보 녹이고 먹어요. 다음 쉬보가 자 상추도 쉬보 고기도 쉬보 녹 녹이고 먹습니다. 다시 미식가가 음식을 쭉 쉬보 상추도 쉬보 고기도 쉬보 녹이고 먹습니다. 완벽하죠? 다음 도시지역 외이니까 기농한다. 기농입니다. 위쪽에 다섯 개죠? 도시지역 다섯 개라. 5, 25, 25고, 곱하기 하면 50, 곱하기 하면 100 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하나는 다 공통이죠? 네, 도시지역 외에는 순서를 기농한다, 기농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가 이둘 중에 하나 나오면 꼭 맞히세요. 자, 민법 이것도 알아야 학기까지 이 타시험 기출 동영모의사 과정입니다. 뭐 감정평가사나 주택관리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등 다른 시험 기출 문제 위주로 구성된 특강은 왼쪽 영상을 클릭하시고, 다음 이것도 모르고 시험 볼래? 이 민법 100선 특강은 오른쪽 영상을 클릭하시면 전 강의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남은 기간 화이팅 하세요.